지금 지난 주말 사이에 국민들을 공분하게 했던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고향 후배와 여자친구가 선배에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가혹행위를 한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요. 3개월간 가혹행위를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원한 관계도 없었고. 네. 왜 이런 가혹행위? 그러니까 이유가 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현재까지는. 자, 이 2019년 11월에 네. 군대를 제대한 건장한 20대 청년이에요. 그런데 과거 중학교 때 이렇게 조정이나 카약을 하면서 알게 된 지역 후배 커플입니다. 네. 남녀, 이 남성은 박모 씨고 여성은 유모 씨인데 네. 20대 후배 커플이 평택에 살고 있으면서 네. 취업을 하러 수도권으로 왔는데 어이 선배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요. 커플이랑 같이 살자고. 네, 커플이 같은 집에서. 이 살고 있던 평택 집에 선배가 얹혀 네.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3개월 동안 처음에는 약한 수준에서 시작이 돼서 마지막에는 말씀하신 대로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 불로 지지고 끓는 물을 끼얹고 정말 이 심신이 완전히 아주 이 훼손된 상태로 결국은 이제 탈출을 해서 무한 집으로 돌아갔고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아무리 봐도 네. 왜 이런 가혹행위를 고향 선배에게 했을까? 네. 하나예요. 이 두 연인은 네.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자. 그럼 돈이 떨어지면 같이 살고 있던 선배를 내보내는 게 정상이지. 네. 가둬놓고 나서 가혹행위를 하는 게 정상입니까? 지금까지 그럼 밝혀진 네. 사항 중에는 네. 애초에 부를 때부터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건지 그건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전 있어 보이고요. 네. 지금 프로파일러 두 명이 투입돼서 네. 이 남녀 연인들의 지금 심리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부를 때부터 어떤 범행 계획이 있었던 것인가. 왜냐하면 3억 5천만 원의 근거 없는 차용증을 쓰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고 만약 탈출하거나 이런 이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면 차용증을 내밀겠다 예, 거죠? 그럼 차용증을 내밀 뿐만 아니라 고향집을 불태우겠다, 당신 부모를 살해하겠다, 장기 매매를 하겠다, 당신 동생은 노예로 만들겠다. 사실은 말로 하기 좀 어려운 엄청난 협박을 가했던 네. 거죠. 피해자 상태가 굉장히 끔찍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사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화상의 흔적들이 너무 그 심각해서요. 사실은 전부 다 보여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 온몸에 화상 자국이 있고 화상 지금 피해자 아버지가 제공한 사진입니다. 네, 화상 전문 그러니까 일부만 보여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심각한 가혹행위를 당했고요. 네. 심지어는 두피 쪽에는 아예 피부가 손상돼서 평생 가발을 써야 될 정도로 즉 화상에 대한 피해 흔적이 굉장히 지나치게 크다라는 것이고요. 각종의 둔기도 이용했습니다. 모두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골프채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휘둘려서 굉장히 강한 수준으로 폭력을 썼다라고 하고요. 네? 이빨 부분, 턱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 상처, 염증 치료를 제대로 못하니까 냄새가 나서 이 냄새 때문에 당신은 그럼 화장실 가서 사시오 해서 아예 이렇게 방에서 내쫓는 행위까지 할 정도로 상처 치료나 염증 치료도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인권유린을 했다라는 것이 시고 먹을 거, 마실 물 이런 것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경찰 조사 결과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건가요? 주장과 일부는 지금 가해자들이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육안으로도 너무나 많은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경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추측하건대 이 피해자를 지배하고 통제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금전적인 목적을 갈취할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 그 여자 연인이 쓴 휴대전화도 피해자 명의로 했다라고 하고요. 네. 피해자 명의로 렌트카 캐피탈 대출을 받아서 했다라고 하고 헬스장 차리자고 하면서 각가지 돈을 요구했다 이런 정황들이 주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금전적으로 갈취할 목적도 크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정확한 범행 동기는 프로파일러들이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일부에서는 20대 남성이 어떻게 저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느냐 혹시 정신 지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가족 얘기는 억측이다. 이런 억측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하고 군대까지 다 갔다 오고 그랬는데 뭔 지체장애가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동물도 겁접으면 뭐든 걔는 뭐든 동물은 아주 주눅 들은 것처럼 조용하잖아요. 이놈이 그런 것 같아요. 후배놈이 지금 아버지가 회사에가 뭐 법무팀하고 장기 매매팀이랑 다 있고 막 그런다면서 엄마 아버지는 죽여갖고 장기를 팔아불고 또 집도 다 날려불고
또 동생은 노예로 쓴다 하고 형들은 다 죽여보고 한다는 게 이것이 그 옆에서 떠나면 그 짓거리 한다는 게 이것이 그래서 의심을 못 했다고 했지 말이. 지금 피해자 쪽에서는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지 지금 당시 네. 피해 상황을 기억 못하는 부분도 네네. 좀 있다. 그러니까 몸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상처가 있는데 네. 나일론 끈으로 이제 졸린 듯한 흔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왜 다쳤느냐 다 이제 물어봤는데 일부 기억 못하는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심리학자들이 선택적 기억 상실이라고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다 보면. 아예 그 기억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너무 많아서 또 예. 그런 것도 시간이 좀 흐르면 또 다시 기억이 난다고도 하는데 네.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인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 연인, 남녀가 네.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럼 왜 같이 동거했던 선배가 다쳤느냐. 네. 다 자해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해?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나중에 증거들이 나오자 결국은 자신들이 맞아요. 했다 하고 새로운 이야기까지 진술하고 있는데 아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해자 측 중에 한 명은 오히려 가족한테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전화까지 걸었다고 하는데요. 이 전화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애가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전화해갖고 다 또 그것을 지그대로 해놓고 이 얘기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식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살면서 들어간 식비며 뭐 병원비, 병원 독과 그런 식으로 돈 주라는 식으로 법무사하고 변호사하고 이렇게 돕고 울지 몰란다서 얘기 뭐 오라 했어요. 이 말은 꼭 하면서 지금 풀어지면 제2의 사고가 생겨요. 사회에 다시 나오면은 분명히 누군가를 또 그렇게 하고 남을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한다고 우리는 무기징역을 때려도 관계가 없으니까 격리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피해자 가족 측에서는 선처 합의 없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 라고 강경한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자, 가해자 쪽에 그런 혐의들이 모두 다 인정이 된다면 처벌이 어느 정도 선까지 현재로서는 상습, 특수, 중상해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실형이 불가피할 정도로 엄한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을 억지로 써게 했다는 것은 강요죄도 해당될 수 있고 공갈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 혐의별로 다수의 범죄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법원 양형 기준이 특수상해가 기본 양형이 1년에서 3년 정도 가중한다라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여러 범죄를 적용을 해서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강한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사건에 프로파일러들이 투입이 된다는 건 굉장히 범행 습벽, 그 재범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개선 교화할 수 있을 정도의 응당한 처벌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 분이 입은 그 육체적 그런 피해 이것도 빨리 좋아져야 되겠지만 지금 정신적 상처가 얼마나 맞습니다. 깊을지 가족들이 그 부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이거를 잘 극복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피해자 처벌 경찰과의 조사 과정에서 또 명명백백히 밝혀서 그 처벌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